북카페 갔다. 분위기가 어머 나 지금 카페 온 줄 알았어요. 분위기를 일단은 카페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일부러 이렇게 예. 하신 거예요? 예. 그래서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썼죠. 네. 네. 집주인분의 감정이 여기서 묻어나네요 또. 아니 근데 저는 여기 거실에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띈 게 지금 이 커다란 책장인데 와. 이 책장 안에 지금 책은 없는 것 같거든요. 예. 사이즈가 일단은 LP 네. 사이즈 만큼 짠 거죠. 이거 다 LP예요 그러면? 예. 와. 아니 그 귀한 안에 LP가 이렇게 많아요? 그런데 아버지가 취미가 음악이셨습니다. 2000장 가까이 되나요? 2000장 가까이 네. LP가 있어요. 와 대박. 이거는 지금 다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네. 와 바로. 와 아버님 이 중에서 그러면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 LP만이 주는 감성이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. 이런 디지털을 하고 좀 차이가 있죠. 이것도 네. 아, 이 아날로그한 감성은 따라갈 수가 없죠. 진짜 낭만적이다. 춘을 고르셨다. 임창환 선생님. 오, 어떻게 알아요? 약간 울린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이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렇죠? 아날로그다 보니까 좀 그렇게 깔끔하게 이제 그런 맛은 없어도 좀 예전부터 했던 감성에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. 경치도 보고 좀 쉬었다 가는 것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자체 꾸민 것도 그 분위기가 예예. 예. 여기도 이제 뷰가 있거든요. 오, 뷰가. 2층 뷰. 잠깐 좋아요. 아, 2층 뷰 어떤 오. 모습일까요? 야, 2층에도 이렇게 또 뷰가 있네요. 아, 우와. 아, 보기만 해도 속이 우와. 시원해집니다 지금. 처음에 보면 조금 높은 곳의 뷰는 좀 더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내려다보는 거지 않습니까? 진짜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. 그게 2층 집에 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로망이었죠. 네. 아,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네. 책 공간.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좋아하는 책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네. 고민하다가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. 원래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이 문을 열면 바로 여기 화장실이잖아요. 그렇게 디자인을 했더라고요. 네. 네. 끝났죠. 근데 아시다시피 이 좋은 공간을 왜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부터 봐야 되냐 생각을 바꿔보자. 그래갖고 이런 공간을 옮겨서 만든 자리입니다.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요? 핫스팟이에요. 이 집안에 핫스팟이네요 진짜. 서재가. 네네네. 아니 근데 이 집은 어디에나 눈만 돌리면 다 옆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. 네. 너무 부러워요.